할랄 인증의 가변성입니다. 최근 시리아에서는 내전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 고양이 고기와 당나귀 고기를 할랄로 선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할랄 인증은 이렇게 인증 기관도 나라마다 다르고 기준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할랄 인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의 할랄 인증 기관은 대략 200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증 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기준이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준비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들은 틀림없이 단번에 제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할랄이라는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어제까지는 하람, 금지된 거였었는데 오늘부터 할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무프티라는 학자가 선언하면 돼. 그냥 이건 지금부터 새로운 율법이다. 지금까지는 할랄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아니다. 하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 하지만 무슬림 고위 성직자의 판정에 따라 한순간에 할랄이 하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인증의 가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랄 인증을 어렵게 받았어도 유효기간이 1년 혹은 2년으로 짧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취소해버려서 수천만 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할랄 인증의 가변성과 절차 때문에 한국의 몇몇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